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에 근무하는 최보라입니다. 2024년 2월에 서평으로 소개하는 심플 라이프는 물질적 소유와 복잡한 인간관계에 지친 사람들이 심플 라이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시카 로즈 윌리엄스는 미니멀리즘 라이프,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작가이자 블로거입니다. 저자는 한때 틀에 박힌 성공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중독과도 다름없는 쇼핑 행동 패턴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물건이 많을수록 오히려 지치고 불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정리하고 인간관계를 재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삶의 여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내 집을 가득 채운 잡동사니를 버리고 나를 둘러싼 불필요한 관계를 끊고 내 마음을 지배하는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저자의 심플 라이프를 실천하는 과정과 그때 느꼈던 감정이 상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도 함께 실려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차는 크게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가장 먼저 작별해야 할 것들. 2장, 추억 정리. 3장, 오늘의 심플한 아웃핏. 4장, 에어비앤비 같은 공간. 5장, 잡동사니 정리. 6장, 친구 정리. 7장, 그래도 작별하기 아쉬운 것들. 8장,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9장, 생각 정리. 10장, 감정 정리. 이 책의 서평을 써주신 순천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신홍임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이 스스로 삶을 복잡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막고 단순하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삶을 꽉꽉 눌러담아 채우기에 급급한 우리에게 긴장을 늦추고 조금 비워내도 된다고, 느리게 가도 된다고 말하는 속삭임을 심플 라이프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나의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밀려오는 날이 계속된다면 잠시 모든 일을 멈추고 이 책을 읽어보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지만 나는 결국 무엇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면 꼭 이 책을 읽어봅시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제부터는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나를 위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 책을 들고 잠깐이라도 산책하러 나가봅시다. 우리는 모두 너무 열심히 사는 것에 중독되어 있지 않은지요?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종일 열심히 달려왔지만 저녁에 잠을 청할 때면 기분 좋게 아,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 시간을 보냈구나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 때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놓치지 않았는지, 무엇을 더 해야 하지는 않았는지, 또는 불편했던 사람과의 점심 등이 떠오릅니다. 소중한 나의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해야 한다고 언제부턴가 나 스스로 주입하던 것을 해치우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 책을 펼치고 맛있는 라떼 한 잔, 볼펜 한 자루를 들고 앉으면 마음이 정갈해지고 여유로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함에서 시작되는 우리 삶의 행복입니다.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점점 더 스스로 삶을 복잡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경고하고 오늘부터 천천히 다시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해줍니다. 언제부턴가 너무 채워져서 더는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냉장고. 마땅한 옷을 찾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옷 부더기가 마구 쏟아져 내리는 옷장. 너무 많은 인간관계 등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꿈꾸어 오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 책을 읽고 메모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언제나 희망하던 것으로만 채우는 계획을 세워봅시다.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우리가 정리를 하고 단순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줍니다. 첫 번째, 심플 하우스에서는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질 좋고 단순한 아이템으로 캡슐 옷장을 만든다면 옷을 입을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덜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물건을 버린다는 죄책감이 있다면 그것마저 버립니다. 둘째, 심플 스토리에서는 의미 없는 친구 관계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아주면서 끝까지 내 곁에 남을 친구가 있다면 소중하게 대합니다. 셋째, 심플 마인드에서는 나의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을 배우고 나에게 일기 쓰기 또는 손편지 쓰기를 실천해 봅니다. 지금까지 미니멀 라이프에 관한 책을 읽어보았지만 이 책이 특히 좋은 이유는 특정한 주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심플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는 내 마음과 친해지도록 가끔 나의 직관이 속삭여 주는 것을 적을 수 있는 메모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권하는 모든 것을 해볼 수는 없겠지만 오늘부터 매일 세 가지씩 버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의 허영과 자존심으로 비싸게 구매했지만 나에게 잘 맞지 않는 재킷, 휴대전화 연락처에서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또는 내 마음에 숨겨두었던 나에 대한 불만족감, 둘째 날에는 내 서랍 속에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 내가 눈치 보느라 조마조마해서 나를 두렵게 했던 어떤 사람의 연락처,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 하지 않았던 나의 불안감. 우리가 지금까지의 어질러진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정리하고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왜 공간을 남겨두냐고요? 이제부터 이곳에 우리의 꿈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남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집이 너무 허전해 보인다고, 매일 똑같은 옷을 입어서 지루해 보인다고. 이 책의 저자는 심플 라이프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용감해져야 한다고 격려해 줍니다. 남들과 다른 것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자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이제 남들로부터 영향받는 것을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인생은 대리가 아니니까요.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이제 이 책과의 만남에서 돌아오며 내가 원하는 것을 정리해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소망합니까?